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경자년. 네. 범띠. 호랑이, 어흥이띠예요. 어흥이. 네.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흥이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기해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자년에는 여러분들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운세를 놓고 보시고 상반기라 하반기 운세를 놓고 보십니까? 자, 무인생 23살, 병인생이라 35살이고 갑인생이 47살, 다이민생 59살이라 경인생 71살. 자, 운세를 놓고 보십니까? 1년이라 12달. 자, 들여다보실 적에 다이민생이라 23살을 놓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탁 고집도 세구려. 아, 그래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친구들이. 네. 젊은 청춘이다 보니까 혈기왕성하셔서 다 기해년 운세에서도 그럭저럭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안 됐지만 올해 경자년 운세는 그래도 괜찮은 운세가 되나, 머리가 빙그르 도는 운세가 된다. 네. 왜냐하면 무인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시험 준비며 그 다음에 이렇게 취직 준비며 내가 이렇게 군대도 가야 되고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운세가 되셔서. 네. 운세는 나쁘지 않지만 올해는 이렇게 그래도 내가 연습하고 그러 가는 운세, 중간의 운세이시다 이 친구들. 왜냐면 사랑의 아픔도 있다, 사랑의 성공도 있고 좋은 귀인자도 들어오신다. 다 무인생들 보니까 정월생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내 발을 내가 찍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서. 네. 정월생들이요. 정월생이요? 네. 걔 나라밥을 먹는 자손들 아니시냐고 그래. 정월생들 놓고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올해는 내 고집을 부리는 해가 아니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사월생들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의 길을 가면 참 좋으련만 왜 직업에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4월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나 교직자의 길을 가면 참 영화가 있을 텐데. 네. 마음이 변사가 많으시다. 올해 같은 행운년에 마음 내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호랑이띠를 보니까 10월생들은 올해는 몸이 좀 아프시겠어. 어? 몸이요? 네, 교통사고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어린 친구들인데 올해 좋은 반면에 나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상반기 운세보다는 하반기 운세가 훨씬 좋은 운세가 되셔서 올해는 이렇게 시험을 볼 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그래도 좋은 소식을 들은 운세가 훨씬 많습니다. 네. 호랑이들 3월생을 좀 참고하시고 3월달에. 네. 3월달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7월달이 좋습니다. 응? 3월달, 7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요때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으셔서. 네. 내가 어떤 걸 결정할 일이 있으시면 그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안 잡는 겁니다. 네. 오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랑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다 이렇게 경자년 2020년에 어린 친구들 무인생들 빡세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병인생들 35살이에요 네. 기해년에 참 사고며 이렇게 스산하고 이원이며 이별이며 그런 공방수가 차고 드는 그런 운세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2020년 경자년에는 운세가 밝고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운세가 들으셔서. 네. 올해는 내가 직업도 그렇고 안정이 되는 운세가 들며 결혼의 운세가 들어가고요. 네. 취업도 괜찮은 운세가 들어가고요. 문서를 지는 운세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손을 그동안 갖지 않았던 사람들. 네. 올해는 이렇게 갑인생들 자손을 점지를 받는 삼신이 도는 그런 해. 네. 그러다 보니까 불어나는 게 많다. 상반기 운세, 하반기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네. 그래서 갑인생들 보니까 음력 7월이라 요때는 내가 언행을 삼가하시고 내가 이동을 삼가하시고 변동을 갖지 않는다. 네. 갑인생들이요. 올해는 그래도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에 흘러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민생들이 갑인생들. 네. 아까 병인생, 좀 전에 병인생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인생, 47살. 네. 47살들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냥 힘든다가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대요. 아, 반 죽었다고? 네네. 뭐 금전도 여롭지 않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네. 뭐 실업자며 뭐 한 두 달 놀다 몇 달 놀고 그러니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2019년을 비해서 2020년 경자년에는 운세가 좀 밝게 들어와요, 운세가. 네. 내가 이렇게 이제 집 이동이 들어오시는데 이동이 괜찮으시다.
이동이요. 이동이요? 네네. 5월생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음력이에요. 그렇죠. 5월생도 괜찮고 9월생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시네요, 올해. 네. 음력 5월, 9월생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올해는 이 문서의 이득도 많지만 금전의 이득이며 내가 이렇게 취할 게 많다고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 흠이라면 성주의 바람이 불죠? 그렇죠. 와가성주입니다, 여러분. 네. 와가성주는요, 꼭 편안하게 해놓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놓고 뭐 성주운이 들었어, 10년 대운이야, 뭐 10년 대운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자에는 성주바람이 불어요. 네. 이렇게 나이별로 볼 때 조상의 바람이 부는 때가 있다면 지금 일곱자에는 성주바람인데 와가성주인데요. 네. 이 성주를 편하게 해놓으면 이 3년이나 쭉쭉 치고 올라가는 운세가 있지 10년 동안 다 편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쁜 애군을 좋은 운으로 바꿔라 그래서 성주를 편안하게 해놓으라시는 얘기예요. 네. 그렇고 보면은 경자년 2020년에는 내가 이렇게 얻어질 게 많으시다. 내가 그동안 금전을 제일 힘들었던 게 많았던 갑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직업적인 부분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음력 5월생들 9월생입니다, 여러분. 네. 해서 재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내가 남의 말을 좀 귀를 들이시면 먹을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해.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 자손의 근심은 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성주가 흔들리면 자손도 산란하고 마누라도 산란하고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식구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성주만 여하튼 편하게 해놓으시면 운세를 꽉 잡을 수 있는 경자전이 되실 것 같다. 네. 갑인생 47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민생 시운 아홉이에요. 네네. 이민생 시운 아홉을 들여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정말로 고집불통이에요, 이 양반들이. 네. 내 주먹 믿고 내 주먹만 바라보고 가다가 올해는 실패. 실제 사기 수전, 내가 병원에 수술수.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운세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잃어버릴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신다. 금전 단돌이 잘하시고 문단속 잘하세요. 네. 올해는 도둑수가 무섭다고 하시고 상반기 운세가 훨씬 나쁘시네 보니까. 네. 정월생이며 4월생들 특히 조심하세요, 3월생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월, 2월, 3월, 4월생은 상반기 운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운세에서 그다지 좋은 영향을 받질 못하셔서 이때는 뭘 바꾸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는 거나 하는 건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민생 여러분들, 왜냐면 나랏밥을 먹고 갈록을 먹고 공직자들도 계실 텐데 왜 호랑이띠들이 좀 나랏밥을 먹는 그런 사주예요. 네. 직업상으로 놓고 보면 명예가 있고 내 명예가 자천격에 해당이 되신다, 이게 올해는. 직장을 우연찮게 때려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시고. 그래서 올해 경자년에 자중자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올해는 변동을 많이 안 갖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도 바꾸면 안 됩니다. 네. 하고, 이제 경인생 71살이에요. 네. 경인생을 보니까 올해 그동안 10년 동안 힘들었다라면 경인생들이 좀 이렇게 빡세고 힘들었어요. 네. 10년 그 기간을 놓고 보면. 네네. 왜냐하면 내가 슬픔도 있고 가슴에 자손을 안아야 하고 젊은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경인생들이었어요. 10년 세월을 놓고 보면. 네. 금전을 잃어버리든가 사람이 이렇게 다쳐나간다든가 우환 속에 살아가셨는데 올해 경자년에는 잔잔하게 이렇게 고요한 물과 같이. 네. 복을 받는 그런 해운년이 되셔서 내가 금전이며 마음이며 그리고 건강도 이만하면 관리를 좀 잘 하시는데 기관지 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감기, 폐렴 이쪽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매매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손으로서 자손들의 그런 경사가 있으니 올해 경자년에는 좀 운세가 인사를 받을 일이며 좋은 일이 많으시다는 말씀. 본인의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기관지나 폐렴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기 안 걸리게 잘 하시고요. 환절기에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경자년 2020년에 호랑이띠들 전부 다들 작년에 힘들었던 거에 반해서 훨씬 운세가 좋은 운세에 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호랑이띠를 보니까 갑인생들이요. 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갑인생들이 올해는 올해는 썩은 동화줄이 아닙니다. 금동화줄인가요? 올해는 금빛이 반짝반짝 나는 동화줄을 잡을 운세가 있으셔서 또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꼭 바람 재우셔서. 네. 집안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